이게 뭐야? 응? 대차가 일을 안 저질러 줄거 없니? 아, 정말. 이 귀한 화분을. 너. 아프면 집에 좀 얌전히 있어야지 되는데. 어제 LED등 이거 하나 사가간 게딱 좋아서 두개더 사라 슬금슬금 나왔다가 화분도 필요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. 근데 이렇게 겹겹으로 봉숭아가 남았으니까 너무 이쁘네. 어제도 이게 베고니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뻐요. 그래서 너무 이쁜 이 팝콘 베고니아 거려고 핑크. 아, 유혹을 못 버리겠네. 네포세 15불. 어제도 할까 말까 안 했는데 해. 유혹을 못 버려요. 내가 유일하게 충동구매하고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게 꽃. 이게 오늘은 또 꽃이 또 틀려요. 여기는 참새방앗간 1호점. 이쁜 게 많이 나왔어. 이렇게 쑥도 이거 이쁜데. 아, 지는 중이라 내년을 생각하고 사기에는 좀 비싸다. 반값으로 주면 몰라도. 이렇게 이용해요. 베고니아, 장미 베고니아. 아, 이뻐. 작년 이게 다 나갔어요. 막 하룻밤 갑자기 추워가지고 스스스스 다 녹아버렸어. 막 젖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. 요거 뭐야? 제라늄인데 로즈 제라늄. 우리 장미 제라늄 있는데 틀려. 잎이 틀려요. 참불 당근. 또 여기. 전번에 이거 안 했는데 하려고 말라고 하다가 이것도 안 했는데. 안 팔리는지 이거 리데스두로 나가 들어갔구나. 저 이런 거는 상태가 좋아요. 상태가 좋아요. 이런 것도 민트. 이거도 한번 키워보고. 이것도 아이비 제라늄. 이거는 딱지가 안 붙었네. 요거는 1불, 2불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빨간 건데. 3불. 요거는 2불인데, 이런 거. 치료해서 쓰는 게 이게 10불짜리인데 2불이잖아? 근데 요게 왜안 붙었냐고. 응? 10불 그냥 붙었네. 꽃은 별론데. 요거 4불. 값이 제대로 붙었다니까. 2불. 리갈제라늄. 저거는 2불짜리가 6억은 되는데 2불. 그거 했구나.
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. 이거 좋아 좋아. 아가 판타스 이뻐요. 이제 곧 터질 것 같아. 이게 포다하니 속속들이 다 피면은 엄청 커요 이게. 아 좋다. 이렇게 올해는 그래도 하나만 잘랐네. 우리 손주들 오면서 모가지를 똑똑 따버리는데 좋아요. 이뻐. 보라색 하얀색 좋아요 좋아. 힘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이렇게 뒤로 놓고 그냥 쉬고. 여기 이파리가 누군 걸 아니까 다매짐에 먹었는데 깎아줘라 그랬더니 마지막 거 하나 50cm 이불짜리 50cm에 가져왔어. 이건 이불씩 갖고 왔는데 이거는 50cm. 이거 서로 이거까 저거까 하다가 이거 갖고 왔는데 세 개는 더 이뻐. 어차피 뭐 떼내면 되니까 큰 다음에. 좋아 좋아요. 아, 맨날 비닐을 씌우고 이거 살리느라고 추워가지고 막 녹아나. 이게 10도 8도 갈 때 막 녹아서 그래. 이거 아까워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10도 미만으로는 다 녹으니까. 이거 봐. 아우 막 이파리 떼냈는데 이거 봐. 이거 녹은 거 봐. 아 습한 게 아니라 추우면은 냉에 입으면은 바로 녹아버려. 에이 우리 것도 그런데 뭐 50cm 땡이지 뭐. 아 달팽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. 적응 잘하고 있어. 좋아 좋아. 잘 크자. 아이 이거는 갈비뼈 사진 찍으러 갔다가 갖다 놓고. 아이고 나 몰라라. 아이고 나 몰라라. 참 꽃봉오리가 있어요. 손질 좀 해주면 어떤가.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한테 맞게 손질이 들어갑니다. 이것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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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를 어떻게 그냥 오냐고. 내 거로 만들어야지. 이게 구불 구불짜리예요. 다 구불. 이건 10불짜리네. 10불짜리예요. 이거는 구불 2불 되네. 꽃봉오리가 올라온 건 없어. 다 쳤다. 이거는 이거는 10불짜리 꽃봉오리 다 쳤어. 그럼 피게 만들어야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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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이렇게 올 때는 그지 발자기처럼 왔지만 손질을 들어갑니다. 이렇게 문갑을 만들었어요. 이쁘게 작은 거는 합체해서 이렇게 하나 둘 꽃이 금방 피겠다. 세 개 이렇게 합체해서 행행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. 좋아 좋아요. 아이고 신경도 써줘야 되는데 내 가슴 아파서. 아, 목이 메여서 일을 못해요. 이건 할 수 없이 분갈이 해줬는데. 이거는 이렇게
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위에다가 요거 하나 만들 거예요. 흙 대신에 쓰레기 채워야지. 요거. 요거 갖고 올라가야 되고, 얘가 햇빛을 덜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, 많이 컸어. 많이 컸어. 와. 많이 컸어. 요 정도 되는 거 갖고 왔는 건데, 많이 컸어. 요거. 요것도 큰 다음에, 요거, 녹은 거. 이 추워서 이렇게 녹았다니까. 녹은 거는 좀 큰 다음에, 뭐, 흐느적흐느적 안 하니까. 이렇게. 이렇게 칼라디움의 꽃이 멋있게 올라와. 이렇게. 장미처럼. 오, 너무 멋있어. 아, 잡힌 거를 좀 보고 싶어요. 이게 칼라디움이 이렇게 꽃이 필 줄은 몰랐어요. 이렇게. 좋아, 좋아. 와, 이게 무슨 일이고. 정말. 저 식물 등 했더니 집이 막 훤하네. 아이고, 구름이 걷히는 건가? 검은 건 하늘이고 하얀 건 구름이고. 와, 훤하네. 14마트짜리 3개. 아, 6천 얼마니까는 낮에 태양열 저기 앉아 있으면은 김이 생기겠네, 얼굴에. 아이고. 아, 팔꿈치. 차에 미래에 걸렸어. 아, 올려. 갈비뼈 올리고, 팔에 올리고. 와. 내 의자 앉으면 선블록하고, 완전히, 그 뭐, 모자도 써야 되나? 선글라스 끼고, 완전히 저거는. LED라 낮에 해가 햇빛이 광선이 안 들어가요. 특히 요즘엔 더더군다나. 그리고 여름에도 저 천정이 있어서 썬룸의 지붕 스크린 이것 때문에 광선을 막았는데 식물한테는 완전 그늘, 반그늘도 아니고 완전 그늘. 안 돼. 아, 살자. 꽃은 보자. 꽃을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. 아, 정말 훤하네. 좋아, 좋아. 별로고 별로서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찾아가지고 했으니까 좋아요. 히히. 좋아, 좋아. 그래서 이게 반풍경이구나. 예, 가자, 가자. 자, 들어가자. 다 뜯어놨네, 또. 야, 어머나. 야, 이거, 벤자민 고무나무, 이거, 부러뜨리고, 뜯어놓고, 도대체가 그냥, 너 말이야, 너. 왜 그랬는데? 응? 방에 들어가. 침실로 들어가세요. 이건 거실이고, 소파. 자, 바이. 자야 돼요, 이제. 손녀 재우고, 지금 제일 조용한 시간이니까, 오늘 하루 뭐 했나 되돌아보고, 야, 발등 하지 마. 바이. LED라 그런가? 39W인데, 이렇게. 밝아. 우리 형광등이 40W짜리 두 개가 있는데 일자로 그거보다 더 밝아. 일반 거보다 LED가 이렇게 밝아. 어, 눈부셔 눈부셔. 밤에 이거는 낮에 아침에 해 뜰 때 켜주고 밤에 끄고 자고 일상적으로 해도 햇살을 보니까 좀 낫겠지. 꽃을 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. 좋아, 좋아요. 잘 크던지 그늘에서 그냥 시들시들 새끼는 치고
뿌린내를 쓰면서 엉망이라서. 아, 이거 그래도 밑에는 그늘. 에이, 그래도 그건 난 몰라. 그것까지 하려는데. 아니 아니, 필요 없어. 요것만 꼽힐 수 있는 거, 요거 세 개만. 좋아요, 좋아, 좋아. 히히.